카지노 7화. 48억을 베팅한 고회장. 소정아, 불어. 고회장은 베팅에 성공한다. 총 100억 원을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는 고회장. 고회장은 길을 불어넣어준 소정에게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한다. 몰래 찍은 영상을 토대로 수사보고를 하는 승훈. 승훈은 찰리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연락받는다. 이때 무식이 현장에 나타나고 그는 곧장 범죄 현장을 둘러본다. 평소 찰리의 모든 행동에 의심을 갖던 정팔.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무식의 그물망으로 찰리의 집을 찾는다. 승우는 살인사건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지만 한국인 살인사건은 대부분 한국인 짓이라며 현지 경찰은 기업 조작이다. 한인 회장의 도움으로 한인 식당을 찾아간 승훈. 그때 찰리가 나타난다. 진 사장은 찰리와 살해된 한국인들이 같이 식사를 했다고 말하고 만난 적은 있지만 그 뒤의 일은 모른다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찰리. 수상한 낌새를 느낀 승훈은 차량 번호를 적어놓는다. 한편 무식과 정팔은 찰리의 집을 수색한다. 그리고 그가 돈을 빼돌렸단 사실을 알게 된다. 정팔은 찰리의 키를 발견하고 차를 수색한다. 방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무식. 마침 찰리가 집에 도착하고 정팔을 보자 도망친다. 무식은 내비게이션 기록으로 찰리가 죽인 한국인이 묵던 숙소를 찾아 들어간다. 피해자의 짐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챙긴 무식. 이때 필립에게 전화가 온다. 고회장의 총애를 받는 카지노 에이전트 필립을 이용하여 고회장이 한국으로 송금해달란 100억 원을 소정이 갖고 도망친 것이다. 무식은 소정이 자신의 직원이 아니라며 금액 보상에 대해선 카지노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소정의 집으로 찾아간 무식은 한국 경찰에 연락해 소정이 사기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식은 소정을 좋아했던 정파를 의심하고 그는 돈 때문에 자신에게 충성하는 동생을 실망시킨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필립이란 걸 눈치채고 같은 시각 호텔로 도피한 소정. 체크인을 하기 위해선 신분증이 필요한데 여권이 필립에게 있어 난처한 상황. 소정은 돈을 추가해 방을 잡는다. 거액을 손에 넣은 소정은 몸이 불편한 엄마와 한국에서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 그 돈이 자신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줄 모른 채 소정은 한국 갈 준비를 한다. 두식은 한국으로 떠나고 한국에선 승훈의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 두 명이 더 파견된다. 차 안에서 찰리와 피해자들에 대해 브리핑하는 승훈. 시신을 조사하는 도중 필리핀 동료에게 무식이 사건 현장에 왔었다는 얘기를 듣는다. 한인 회장의 도움으로 무식과 한국 경찰의 만남이 주선되고 무식이 그동안 해결한 한인 사건에 대해 듣게 된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무식을 용의자 취급해버리고 무식은 한국 경찰의 태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필리핀 사정을 모른 새로 파견된 한국 경찰. 한인 회장의 간청으로 무식은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승우는 저희가 잘못했다며 무식을 달래고 무식이는 척 무식은 이들의 수사에 협조하게 된다. 지역 거물이라는 것에 자존심이 넘치는 무식은 경찰들에게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준다. 무식의 도움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한국 경찰들. 사건 조사와 도움을 준 거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무식. 골치 아픈 사건에 무식의 도움이 크자 순순히 응하는 한국 경찰. 정팔은 찰리를 숨겨주려 했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뀐 무식에게 이유를 묻는다. 찰리가 무식에게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게 이유였다. 빼돌린 돈을 환전하러 간 소정. 100억 원을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며 성금 수수료를 두둑히 주는 소정. 그 시간 무식은 소정의 집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던.
필립의 집에 들어간다. 필립이 정팔 몰래 소정과 연이 사이였단 걸 알게 된다. 필립과 소정의 여권을 발견하고 둘이 필리핀을 뜰 계획이었단 걸 알게 된다. 필리핀에선 참무식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무식은 필립에게 전화를 걸어 소정이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 돈을 찾아오라고 말한다. 무식이 자신과 소정의 계획을 눈치챈 걸 안 필립. 차키를 안 가져온 필립은 상부의 차를 타고 소정을 만나러 간다. 필립은 목숨만이라도 건질 수 있게 용서를 빌라고 하지만 무식의 무서움을 모르는 소정은 100억을 포기할 수 없다며 거절한다. 너 돈이 목숨보다 중요하냐는 필립의 말이 끝난 순간 교통경찰로 위장한 킬러가 필립과 소정에게 총을 발사한다. 순식간에 여러 발을 피격당한 필립과 소정. 킬러는 트렁크에서 100억 원이 든 가방을 꺼내 다른 차에 옮기고 자리를 뜬다. 차 안에서 지켜보던 상부는 돈을 싣고 가는 차량에서 빅보스의 부활을 본다. 확인 사살까지 하는 킬러. 상부가 달려오고 필립과 소정은 최후를 맞는다.